와씨 나도 씨 골드 2다. 조금만 더 하면 골드 3. 형님! 형님 저 골드 2 찍었어요 형님! 형님 저도 이제 경쟁 전... 뭐하세요 형님? 아니 페이커? 뭐하세요 또? 딱 한 판 남았다. 뭐가요? 모든 건 이 손꼽에 달려있지. 이제 결전의 시간이다. 뭐가 또? 왜 그래요? 신앙까지 단 한 판. 뭐야? 누구는 나에게 다이아도 안 된다고 했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날 강력한 게 아닐 뿐. 가볼까? 신앙? 무전 꺼줄래? 허무 반갑습니다. 이날이 올 줄 몰랐지. 나도 이날이 올 줄 몰랐어. 불과 다이아 점령했다는 그 영상 올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신화까지 딱 한 판 남았습니다. 아니, 예. 아 잠깐 보세요. 아니 형님 계정 맞아요 진짜? 아 내가 확인해야겠어. 야, 확인해 거지. 확인해야겠어. 아니 겜블이 맞긴 한데 그럼 이거 근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딸드님 막 비누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순도 100% 솔플. 나 혼자. 아니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난 참고로 클랜도 없어. 아니 친구라고 해봐야 뭐 비누, 세연이, 뭐 그다음 휴지 뭐 이런 친구들인데 나랑 급이 안 맞잖아. 친구들로 보면 비누 다이아 1, 세연님 3, 훈석이 골드 2? 아 같이 하려고 올렸는데 벌써 다이아 끝까지 가버리면 어떡해 형님. 아니, 기분 나쁠라 그래. 왜? 다이아 끝까지라니. 난 곧 신화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골드 살아봤는데. 그 바로 너와 나의 갭 차이라고나 할까. 아, 어쨌든 지금 한 판만 이기면 나 신화거든? 저 바로 직관해도 돼요 옆에서? 아니, 방해돼. 아 형님 아니 나 집중해야 돼. 딱 한 판이라 진짜 집중해야 돼. 카메라 켠 김에 같이 옆에 앉아서 직관 좀 할게요. 보고 그럼 좀 배우도록 해. 아 배울 게 있나 근데? 근데 평소에는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요걸 좀 해야 되겠어. 뭔데요? 골무. 게이밍 골무예요? 이걸 하면 손에 불이 안 나.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도 이거 다 하거든? 아, 진짜요? 나 이거 안 썼단 말이야.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만큼 껴야 되겠어. 신화 앞에서 자존심 굽혔다. 아, 한 판만 이기면 신화기 때문에 끼겠습니다. 정말 필요 없이 바로 갈게. 솔직히 양심 고백해도 돼? 같이 해지 혼자서 나이지? 아니지. 그렇게 많이 지고 그렇게 많이 이기고 왔다 갔다 겁나 많이 했어. 전적 보면은 이긴 것보다 진 게 훨씬 많아. 지금 딱 몇 점이에요 근데 점수가 정확히? 점수가 딱 5,966점이거든? 진짜 한 판 남았네. 한 판 딱 하면 6,000점 되면 신화. 여러분들! 프로 접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댓글에. 하지만 꿋꿋이 묵묵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따봉? 결국 좋아요 그거. 갑니다! 맞다 다이아는 뱀픽이 있지. 나는 근데 콜트를 밴을 할 거야. 왜 밴해요? 왜? 상대하기 까다롭더라고. 콜트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탄창 다 맞아. 아다다다다 지나가다가 무빙해야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피하기 힘들더라고. 그럼 내가 뭘 픽해야 되나? 아 난이 가. 오케이. 난 난이 좋더라고. 궁 쓸 때 진짜 좋아. 궁 쓸 때 이렇게 하면 돼. 난이! 그렇게 해야 돼요. 상대는 지금 포코랑 스파이크. 아, 상대편 픽을 볼 수가 있었나 원래? 다이아부터. 너 아직 골드라서 전혀 못. 저는 모르게 안 나오던데. 차이가 확 나. 그까진 아닌데. 곧 난 신화로 가겠지만. 너번에 이긴다면 응원 좋아요 한번 더 붙어드릴게. 따봉. 자 간다. 집중 좀 할게. 물 마시는 소리 좀 내지 마. 숨 소리 내지 말고. 자 간다. 집중. 아 집중. 아니 라운드 원. 조용하세요. 미리 때려. 기차 조심해. 기차. 아 미리 고기를 던져준 거야. 기차 맞았대. 아니야 조용히 해봐. 지금 진짜 집중해야 돼. 한 판이라고. 기차 맞았대요. 나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포코. 와! 오 난이 좋다. 야 우리 편 뭐해? 내가 잡아줬으면 가서 먹어야지. 남탓 원. 아 스파이크 뭐? 쟤 잡아야 돼. 쟤를 잡아야 돼. 위에 가야 돼. 아 저 위로 올라가고 있어. 아. 조합이 안 좋다. 확실해요. 근데 진짜 너 저기 좀 가줄래? 아, 네가 말 걸어서 그래. 이번에 진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길게. 아 오케이. 진짜 집중할게. 진짜 한마디도 하지 마. 파이팅! 방금 전에 니랑 리액션 해주고 이런다고 내가 지금 못한 거야. 아, 그럼 진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진짜 가만히 있어. 기차 두 방 뭐야? 기차 두 방. 내가 두 방 맞았어? 나니! 아 이건 못 참지. 나 진짜 이거 중독성 있다니까. 끝났습니다. 우와. 아 말 안 하면 한다니까. 처음에 네가 계속 옥시가시는 얘기한다고 내가 정신이 팔렸던 거야.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제발. 나 귀 닫고 눈 닫고 눈 닫으면 큰일 나. 요만 이기면 나 신화야. 물 한 잔 드릴까요? 아 조용히 진짜 제발 형님. 아 형님 이랬다. 제발. 나니! 아 기차에 박았어. 기차 성능이 튼튼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좀만 더. 예측샷? 쟤 뭐야? 예측샷? 쟤 뭐야? 오 잘했어. 역시 이게 팀워크이지. 오 커브 미쳤고. 오 위험해. 내가 잡아주지. 뭘 위험해? 3, 2, 1. 나이스. 야! 우와! 우리 팀 운 좋았다. 운도
정도 실력이다? 오케이. 야, 나 11킬 했어 그래도. 데미지 봐, 73,000 내가 최대야. 이러면 여러분들 1인분은 한 겁니다. 인정? 인정하신다면 좋아요. 인정 못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과연, 네, 과연. 자, 갈게요. 야! 싫어! 기억하지? 갬블링님 불을 접으세요. 불을 너무 못해요. 내가 더 잘하겠네. 하지만 신화까지 왔다고! 내가 처음부터 골드하니까 골드는 그냥 해도 무지성으로도 되는 겁니다. 다이아니까. 세상에 지금 다이아가 판을 쳐요. 그냥 하기만 하면 다이아입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신화를 왔습니다! 근데 이거 올리면 또 그런 거 아니야? 아, 신화 요즘 누가 나 다 가는 건데. 난 마스터지롱. 전부 다 마스터 빙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팁 주신 분도 워낙 많고 꿀팁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브롱이 분들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신화 브링 되겠습니다. 와, 이 레전드인데. 이거 딱지죠, 딱지. 뭐야? 아, 스킨 뭐야? 전설? 제가 한번 뽑아봐도 될까요? 아마 기분 좋은데? 네. 뭐가 필요하세요? 스킨이나 하이프차지. 제가 바로 뽑아볼게요. 더블 따단! 스킨이다. 에드거 신상. 아니 에드거. 누구세요? 이럴 땐 브롤스타한테 건들면 안 돼. 잘 됐잖아? 놔둬야 돼. 여기서 욕심 부리고 더 한다. 그럼 계속 줘. 아니지, 몰라 또. 지금 신화를 왔는데 맛을 한번 안 본다고. 신화 한번 찍고 막 해야지 한번. 아니 충분해. 다음에 할게.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화 플레이를. 형님 신화 첫 플레이 한번 바로 보여줘야지. 그래? 아, 킹받아. 우리 브롱이들이 또 보고 싶다면 신화 맛을 볼까요? 신화 물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자 그래. 자, 가! 가자! 브롤범 아니면 좋겠다. 근데 난 레리롤이 좀 좋아. 왜냐면 간제비같이 구석에서 나 근데 에드거 싫어. 레리롤이 할 거기 때문에. 뱀픽 레리롤이 당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화까지 왔으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뭐 할까? 그러면 아무거나 골라. 그냥 눈 감고 있을게.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봐. 자, 골랐어요. 뭐? 컬트! 아, 시클났네. 나 에임 부대기란 말이야. 아, 왜요? 아무거나 하라며. 신화도 관대다가 제일 자신 없는 캐릭터 중 하나로 이긴다. 구독 안 누를 수가 없겠네. 댓글 폭발하겠는데, 멋있다고. 간다. 아, 근데 에임 진짜 나 안 좋은데. 여러분들, 어금니 바짝 조심하세요. 어금니 갈릴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신화 마크 봐. 전부 다 멋있다. 이제 좀 뭔가 할만한데? 아, 둘 다 줄게. 야, 씨! 형님! 아, 제가 보여줄게. 어차피 하이스트 금. 아, 형님 오른쪽에 있잖아요. 뭐예요? 맞는 줄 몰랐어. 니가 옆에서 말 시키려고 할 거야. 좀 말 안 시키면 아까 나 잘하잖아. 가만히 있어 볼게, 이번에도. 가만히 있어 봐. 나 이거 벽 뚫린 줄 알았는데 벽이 안 뚫려. 방금 잡았네. 레온이 아주 잔망스러워. 첫 판 하고 캐릭터 못 바꾸죠? 캐릭터 바꿔야겠는데? 아니. 제가 좀 너무 힘든 걸 골라드린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가주 유린당하고 첫 판 진짜 유린당했지. 아, 근데 둘째 판부터 내가 입을 다물잖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아, 저 죄송한데 진짜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잘했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요. 형님 때문에 신경 써서 지금 두 명이나 못 갔어요. 아, 진짜 깨비. 공으로 막아줍니다. 이거 너무 나대는데. 아! 나이스. 말 안 하면 이긴다니까. 자, 이번에 갑니다. 신화 확실히 근데 좀 쫄깃하긴 하다. 재밌긴 하네. 근데 콜트 그렇게 막 나쁘진 아니네. 그러네? 생각보다 또 잘하네. 그렇게 나쁘진 않네. 아, 그때 나한테 콜트 1대1 질 뻔했는데 형님.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언제 이렇게 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좋아. 너무 좋았다 방금. 와,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와. 잡을 수 있어. 와, 깨비. 근데 제가 점프할 때 공격이 피해지니까 좀 상이에요. 무적 판정이니까. 방어만 잘하면 돼. 방어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냥 형 난리 난대요. 형 금고 털리고 있는데요. 아, 레온 개나대 오른쪽에서. 아, 레온 뭐냐? 나 이성 잃었다.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입 닦고 있을게요. 너가 말만 하면은 게임이 안 돼. 오케이. 가리가리 하면서 때리고 때려주고. 아, 이거를 그래도 신하지로. 신화에서 떨어져도 안 떨어지네. 마이너스 19점밖에 안 돼. 안 떨어져요? 난 이로써 영원한 신화다. 이번 시즌. 오케이. 이러면 주차시켜놓고 안 할 거잖아 이제. 아니야. 여기서 내가 또 포기하면 우리 브롱이들도 또 열심히 하겠지. 더 갈 거예요? 신화 다음 뭐지? 그것은 바로 레전더리. 가능해요? 한번 노력을 해볼게. 우리 브롱이들이 또 꿀팁과 응원 댓글 남겨주신다면 또 못 가라는 법 없습니다. 우와. 너는 이제 형이랑 경쟁전은 당분간 못할 것이야. 아니, 저 이제 골드2인데 따라왔는데 이까지. 열심히 하도록 해. 너도 언젠가 신화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아니, 형님 조금만. 아, 그만. 전설 꿀팀 많이 주세요.